아, 타격으로만 따진다면 최고의 폭발력을 갖고 있는 선수로서 그 엔트리의 선수들 좀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 타격이 아, 익스트림 컴뱃 김재석 선수에게 가서 더욱더 강해지고 아, 약해진 분을 더욱더 또 아, 가다듬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별명이 난타왕이네요. 네. 네. 난타 공연을 잘해서 난타왕은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타격을 잘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게다가 이제 밸런스도 좋고 스텝도 상당히 화려하고요. 얘는 또 그런 되게 잘 어울리는 유광희 선수도 같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임재석 선수, 유광희 선수. 임재석 선수는 또 아, 일본에서 오랜만에 또 복귀전도 앞두고 있는데요. 아, 지난번에 출전을 했을 때는 임재석 관장과 헤어스타일이 같았는데 약간 네.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팀원들의 모습이 또 보이고 있죠. 응원단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마음이 급한 문재훈 선수. 네. 자, 입장을 마무리했고요. 이어서 김수철 선수가 등장을 하겠습니다. 김수철 선수가 출전합니다. 자, 겁 없는 꼬마 김수철 선수의 등장입니다. 그라운드 앤 파운드의 아, 또 하나의 경량 투자라고 볼 수 있는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아, 로드FC 무대에서 김효룡 선수 그리고 소재현 선수를 꺾으면서 아, 굉장히 좀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해외 무대에서 계속해서 좀 패배를 당하면서 일단은 약간은 슬럼프에 빠져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 오늘 또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났거든요. 네. 과연 어떻게 또 아, 부활을 할지 아니면 진짜 깊은 늪속으로 빠져들지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팀포스의 김수철 선수. 네. 아, 해외에서의 그런 조금 어려웠던 경험이 아, 더욱더 성장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이런 아, 팬들의 예상이 많습니다. 오늘 경기를 네. 통해서 증명을 해줘야 되겠고요. 네, 별명이 또 겁 없는 꼬마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같은 팀 소속이라 이제 마주칠 기회가 많은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심부름 제한테는 안 시킵니다. 네. 왜냐면은 그 경기력이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물론 이제 문재훈 선수도 이제 경기력이 굉장히 좋고, 이번 경기가 개인적으로 저는 가장 기대가 되는 경기 중에 네. 하나입니다. 아, 진짜 김수철 선수. 김수철 선수의 끝없는 그라운드 압박에 네. 과연 문재훈 선수가 질릴지 아,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난타왕 대 겁 없는 꼬마. 네. 자, 결과 굉장히 궁금하네요. 로드FC의 경복진 리차드 제5경기. 자, 신장차가 1cm 밖에 나지 않고 있고요. 나이 차이가 더 큽니다. 29살의 문재훈 선수. 신장 177cm. 자, 오늘 아, 젊은 겁 없는 꼬마 김수철 선수를 맞이해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여 줄지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찰나의 승리. 익스트림 오직 컨테나으로 킥 불태우는 남자. 이름도 함께 문재훈 선수와 팀명도 인기를 달리고 있는데요. 레드코너 1992년생 신장 171cm 체중 61.9kg 신전 7승 3패 원조 팀포스 로드FC 3승 그러나 세계 2평을 실감하고 다시 초심을 다지는 코너의 김수철 선수입니다. 7승 3패의 전적. 경기는 5분 3라운드 연장 1라운드 김효룡, 수재현, 나카무라 켄타 선수에게 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네. 아, 좀 더 기대가 되는 대결인데요. 선수. 아, 눈싸움을 안 합니다. 네, 둘 다 하지 네. 않는데요. 아, 네. 자, 문재훈 선수는 유망주 김수철의 견적을 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도발을 했고요. 김수철은 아, 문재훈의 주먹이 좋다고 하는데 맞불을 한번 주먹으로 놔주겠다라고 또 네. 맞도발을 했습니다. 자, 토너먼트 경기 5분 네. 3라운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자, 왜 케이지거를 카메라로 안 잡아, 잡아주네요. 네. 이제 카메라
커팅 콜까지 주시네요. 네. 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자, 김수철 전진로 씨 왼손. 자, 오히려 김수철 선수가 밀어붙입니다. 아, 저기니 다겠죠. 그렇지만 김수철 밀어붙입니다. 아, 역시 기대대로. 자, 문재윤의 니키. 화끈한 경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철 선수가 아예 문재훈 선수에게 타이밍을 주지 않고 압박하고 있네요. 네. 자, 공간을 없애버리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김수철. 아, 고개 돌려버리고 있는데요. 문재훈, 하지만 고개를 완벽하게 돌리지 못했습니다. 저기서 나오는 기술이 있는데 말이죠. 자, 아, 연타 일단 왼쪽으로 돌아서 탈출에 성공했고요. 문재훈. 아주 레프트까지 스윙, 왼손 스윙. 아, 적극적으로 치고 들어가보는 네. 김수철입니다. 자, 미드킥 싱글렉 테이크다운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자, 김수철의 카운터 테이크다운 일어나고요. 롤링. 자, 롤링 자, 이후에 왼쪽 다리 하체 잡고 오히려 백으로 갑니다. 자, 문재훈. 네, 오히려 왼손 선수 죽여서 안 맺죠. 아, 그대 네. 안면에 여차. 자, 김수철 위기. 아, 김수철 선수 위기입니다. 아, 자신의 코너 쪽에서 또 그라운드로 왔기 때문에 문재훈 네. 선수는 자, 다리 빠졌고요. 주문을 다 들었고요. 자, 승리 테이크다운. 자, 김수철 선수의 반격. 자, 들어올리려고 합니다만. 아, 밸런스 상당히 아, 좋은데요. 문재훈 선수 네, 안 넘어갑니다. 용호상바. 네. 지금 김수철 선수가 지금 쓰는 스타일 자체가 힘을 굉장히 많이 쓰는 기술이거든요. 네. 아, 순식간에 튀어나오는 문재훈 선수의 니킥도 네. 상당히 매섭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클린치 대충 낚이지 않았고요. 아, 압박하면서 밀면서 계속 타격도 섞어지고 있는 김수철 좋습니다. 자, 미드킥 김수철 로킥. 아, 왼손 킥 나갑니다. 네. 아, 지금 김수철 선수가 거의 약간 뭐 방방 뛸 정도로 연타를 막 날리니까 네. 오히려 저 한 방 한 방 이 카운터를 문재훈 선수가 날리기가 힘듭니다. 역시 선제 공격, 연타 공격이 왜 중요한지를 김수철 선수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아, 중심 있고 잠시 네. 시청을 합니다. 문재훈. 자, 라이트 단발 태클 시도 막아냈고요. 하지만 방어 좋습니다. 문재훈 선수. 그렇습니다. 아, 치열한데요. 김수철 선수가 도발에 들어올 때 그 들어오는 길목에 한 방씩을 또 노리고 있어요. 문재훈 네. 선수. 야. 자, 펜스 활용해서 다시 세미리가 여기지 않아요? 아, 아 네. 테이크다운 아, 김수철. 저거 진짜 근데 김수철 선수가 이 페이스로 계속 몰고 갈 수 있을지도 관건인데 이게 지금 힘이 되게 많이 빠지거든요. 네. 자, 백 점유를 해 들어가죠, 김수철. 네. 자, 왼쪽 다리 걸어주면서 버텨냅니다, 문재훈. 아, 백에서 그립 잡아주고 김수철 계속 몰고 있는데요. 자, 때려주고 있는 문재훈 좋습니다. 아, 태클이 오늘 잘 통하지가 않네요. 네. 자, 문재훈 선수가 대부분을 막아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립 잡아서 오히려 돌립니다. 자, 니킥. 아, 네. 하지만, 자, 완벽하지 않았고요. 자, 들어서 그라운드 쪽으로 김수철. 아, 아직 완벽하게. 올라왔어요. 아, 하지만 네. 일어났는데요. 자, 우리 좋고. 자, 일단 김수철 선수가 계속해서 압박하고 물어보시고 네. 있는데 아, 체력 소모가 지금 많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살짝 우려도 되거든요. 자, 훅은 지금 한쪽이 약간 애매하게 깊이 좀 들어가 있고요. 팔은 완벽하게 잡혀있지 않고 문재훈 선수 엉덩이를 빠져 도망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잡고 놔주지 않는 김수철. 아, 이게 그 팬 여러분들이 동시에 응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네. 김재철로 들립니다. 문재훈 선수와 네. 김수철 선수를 동시에 네. 불러주고 있거든요. 양쪽 응원단의 응원전도 치열합니다. 자, 자, 자 왼손 감았나요? 계속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네. 아, 전혀 뭐 보이지가 아, 않는데요. 잘 안 보이네요. 네. 완벽하게 들어가진 않았고요. 일단은 네. 엉덩이를 빼고 있는 문재훈. 하지만 놔주지 않는 김수철. 자, 잡았어요. 양손 다 안쪽으로 네, 들어갔죠. 네, 하지만, 아, 하지만 빠졌습니다. 선수. 빠졌습니다. 일어나려고 하는데 문재훈. 아, 김우진 잡히나요? 오히려. 네. 자, 몸 돌리는 순간에 김우진 잡고. 자, 김우진 들어.
라운드 끝났습니다. 라운드가 종료가 됐습니다. 네. 아, 명승부입니다. 위기 상황 문재훈 선수. 아 지금 김수철 선수가 지금 좀 자신감이 좀 붙은 것 같아요. 네. 네. 와, 이 김수철 선수의 압박이 더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문재훈 선수의 표정에는 그렇게 피곤한 느낌은 못 봤겠는데요. 그렇죠. 네. 아, 지금 김수철 선수가 힘들어하는 모습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지금 계속해서 굉장히 좀 하드한 페이스로 지금 몰고 가고 있습니다. 네. 선수는요. 아, 여기에서 넘어졌을 때 중심 잃었을 때 니킥이 나왔는데 네. 앞으로 이동을 하면서 문재훈 선수가 피해냈습니다. 체력 소모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김수철 선수가 더 많았거든요. 과연 이런 페이스로 게임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끌어가서 문재훈 선수를 질리게 만들어 버리면 이길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문재훈 선수가 그러던 와중에 지친 김수철 선수에게 그렇죠. 큰 타격을 넣을 수도 있고요. 네.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익스트림 컴뱃의 문재훈 선수와 스팀코스의 김수철 선수 2라운드입니다. 아, 자, 좌우연타 라이터입니다. 문재훈 물러나면서 카운터 펀치 매섭습니다. 서로 간의 펀치도 물러서면 없고 탐색전이라는 게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김수철의 펀치 로시 그라운드도 서로 지금 라이터퍼 피하면서 태클 들어왔습니다만 그라운드도 제대로 다 잘 안 걸리고 있거든요. 네. 서로 기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클 완전히 내쉬지 않고 있는 문재훈. 자, 반대쪽 먹어 들어오고 있는 김수철. 자, 백쪽 일어나나요? 위로 올라옵니다 김수철. 자, 올라왔어요. 다시 1라운드 그 말미와 그 비슷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김수철 선수. 그날 무렵과 거의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다시 한번 기로팅 줍니다. 다리 위치. 하지만 이미 몸이 많이 빠져있습니다. 네. 지금 머리가 양 선수가 복잡할 거예요. 네. 김수철 선수가 입이 많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네. 자, 패스 시도하고 있는 문재훈. 다리 오른쪽으로 하고 자 지금 목 잡아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파죠. 김수철이요. 오른쪽 파이버. 하지만 자 안쪽으로 넣었나요? 김승민이 바꿔 잡았는데요. 일단 목을 잡고 밑으로 끌고 있는데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김수철입니다. 자 안간힘을 다 써봅니다. 네. 김수철 선수 그렇죠. 잘 버텨내고 있는 분이 선수 머리 뽑아냈네요. 네. 힘이 엄청나게 빠질 텐데요 김수철. 김수철 선수 체력이 견디네요. 안면에 라이트 펀치 내줬고요. 문재훈 선수의 반격이 통합니다. 자, 가볍게 스텝을 들어주면서 문재훈 앞으로 서서히 따라 들어가는 모습. 자, 자, 체력 소모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김수철 선수의. 자, 김수철 선수의 압박이 좀 둔해졌습니다. 문재훈 선수의 타격이 터질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하지만 김수철 김수철 선수 때 네. 많이 동작이 느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나면서 문재훈 좌우 네.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김수철 반격도 그렇습니다. 멈추지 않는 상황. 자, 또 스윙 테이크다운 시도가 들어왔는데요. 네. 자, 문재훈 선수의 코너킥에서는 길루틴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스윙 자, 하지만 김수철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김수철 선수도 알고 있어요. 자, 다리 뽑고. 자, 짧은 타격. 네. 김수철. 아, 코피까지 나온다는군요. 김수철 선수. 아, 대단합니다. 하지만 김수철 선수. 선수 정말 투지가 대단합니다. 다시 한 번. 네. 자, 머리 목뒤를 눌러주면서 다리 뽑아내려고 합니다만. 자, 펜스를 밀어붙입니다. 김수철. 레슨 싸움에서 역시 김수철 선수가 그래도 네.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요. 자, 바로 브레이크 선언 나옵니다. 네. 자, 외출하고 다시 한번 싱글렛. 그렇습니다. 김수철 선수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문재훈 선수도 그 순간순간 김수철 선수가 지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타격을 좀 공격적으로 넣어보려 하는데 네. 그때마다 김수철 선수가 같이 뻗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같이 뻗어주든지 너무 깊으면은 테클을 하시는 말이죠. 자, 짧은 엎어치고 문재훈. 네. 아, 이분 피해내는 거 계속 들어갑니다. 자, 다시 테클 네. 쪽으로 들어갑니다만 이번에 연타 허용하죠. 선수 많이 지쳤습니다. 자, 일단 목을 잡고 버티고는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밀어주면서 마운트까지 올라오네요. 하지만 버터플라이가 좀 회복해냈고요. 네? 목 잡고 엉덩이 빼면서 김수철 이어날 수 있습니다. 힘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자, 10초 남았습니다. 그냥 길티노 힘을 쓰고 있네요. 저런 식으로 그립이 없는데 보는 거 쉽지 않을 텐데요. 자, 이제 올리면서 2라운드까지 네. 종료가 됩니다. 아, 두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네. 아, 멋진 경기입니다, 양 선수. 김수철 선수가 체력이 동이나 보입니다만 계속해서 샘솟고 있어요, 힘이. 네, 계속해서 또 주먹도 뻗어주고 계속해서 태클 시도하고 있거든요. 네. 아, 이제 문재우 선수가 갑부을 몰아치고 네. 있습니다. 네. 이제는 서로 지친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아, 저 들어가는 곳에요, 김수철. 아, 네, 정말 대단합니다. 명승부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두 선수. 자, 그리고, 여기서 문재훈 선수의 타격이 좀 강하게 여기서도 진짜 무방비 상태에서 네. 앞면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었는데 또 잘 버텨냈습니다. 너무 멋진 경기입니다, 형 선수. 아, 네. 자, 팀. 저게 관중들의 응원하는 네. 모습인데 조용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재훈 선수가 체력적인 그 피로도가 이제 서서히 노출이 되고 있고 네. 2라운드 안에서 유리하게 지친 김수철 선수를 반드시 잡아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무너졌거든요. 네. 서로가 지금 가뿐숨을 몰아쉬고 있거든요. 네. 자, 이제부터는 정신력 싸움이 되지 않을까. 아, 겁 없는 꼬마, 답 없는 꼬마가 되었네. 견뎌내요. 아, 서로 다가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잡힌 이킥 네. 카운터를 준비하고 있었던 문재훈 선수. 아, 네. 같이 집어넣습니다. 네, 전면 대결 라이트 들어왔습니다. 김수철 왼손으로 좋습니다. 네. 문재훈 선수 걸렸습니다. 아, 택스. 네. 네. 김수철. 자, 진짜 지금 뽑아내고 있네요. 네. 지금 김수철 선수가 뽑아내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만 보이지 않습니다. 네. 오늘 문재훈 선수가 살짝살짝씩 한 번씩 살짝 펜스를 조금씩 대주는 잡아주는 모습이 조금씩 나오는데요. 네. 아직 뭐 심판에게 제재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백잡고 올라타기 시작하죠. 네. 전혀 여의치 않고요. 그렇습니다. 김수철 선수의 어떤 저런 체력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면 안 되겠습니다. 문재훈 네. 선수 입장에서는 자신도 함께 피곤해지거든요. 바로 굴려서 백을 타는데요. 훅 들어가나요? 때려주고 있고요. 아직까지 훅이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높습니다.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떨어지나요? 자 오른쪽으로 떨어지면서 오히려 역전입니다. 네. 자, 해물 시도했던 네. 리키 역전입니다. 아, 훈련합니다. 네. 문재훈. 서로 안 걸리고 있어요, 기술이. 그렇습니다. 아, 코피를 계속해서 흘리고 있는 김수철 선수인데요. 네. 자, 자꾸 눌러놓는 김수철. 자, 문턴 감싸주셨고요. 네. 아, 다시 하단 태클 전환하려다가 오히려 위 깔리고 백포지션 내줍니다. 자, 다 들어갔죠. 김수철 힘 빠졌나요? 이번에 너무 쉽게 내줬는데요. 네. 자, 지금 제가 살을 많이 지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뒤로 발을 찾으면서 김수철. 아, 출혈이 상당하네요, 김수철 선수. 아, 몸을 돌리는 자, 몸을 돌려서. 아, 그렇습니다. 돌리면서 가닥쪽으로. 네. 대단합니다, 네. 아, 재밌는 대결입니다. 아,
바로 진짜 징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네. 진짜 징하네요. 자, 왼쪽으로 빠지면 또 따라 들어오고요. 네. 김수호 선수. 네. 자, 패스 시도. 트라이앵글 김우라 누릴 수 있습니다. 민재현 선수 힘이 없죠. 아, 김우라 누리려고 일어나니까 그쪽으로 때려버립니다. 김수현 다시 김우라. 하지만 김우라 그립을 잡은 다음에 일어나려고 했죠. 민재현 선수는요. 힘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아, 서로 간에 정말 뭐 이런 게 다 있지. 아유, 그렇습니다. 그럴 만한 경기가 아니네요. 네. 정확한 말씀입니다. 네. 밥 없는 꼬마. 네. 점차 진화해 나갑니다. 아, 체력의 무한 리필.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 일어나나요? 일어나나요? 자, 일어섭니다. 문재우 선수도 힘이 엄청나군요. 네, 높습니다. 다시 한번 역전될 수도 있는데요. 끈질기게 김철은 백에서 끝내려고 합니다. 오, 자, 지금 잡았습니다. 지금 열렸어요. 아, 하지만 돌 수 있습니다. 돕니다. 돌면서 아, 김철 선수 약간 그 기회를 놓치는 네.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 지금 다시 로틴 드리블을 잡았거든요. 자, 몸을 잡고 있는데요. 자, 풀렸고요. 풀렸고요. 몸을 일으키는 똑같은 자세 또 다시 백으로. 네. 네. 서로 거의 주고받기인데요. 자, 이번엔 이제 김수현 선수가 몸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못 돌리고 경기를 내줄 수도 있습니다. 와, 사투네요, 사투. 케이스에서 돌려서 사이드 아웃을 나갈 수 있습니다. 자, 하프가드 상황까지. 대단합니다. 아, 이제 또 문재영 선수가 뒤집을 힘이 있을까요? 네. 펜스를 바로 차면서 그 힘을 네. 이용해가면서 네. 그대로 역전을 시켜버리는 김수 선수의 등장인데요. 자, 몸을 일으키는 문재우. 자, 다시 시작됐죠? 그렇습니다. 몸 일으키고 몸 돌리고 롤링 시도. 롤링. 아, 하체 갔다가 다시 타고 일어나려고 합니다만 막고 있는 김수철. 역전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네. 자, 일어섭니다. 니키 와중에도 일어서는 문재우. 아, 다시 한번 다른 시기에 마무리를 좀 시도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하단 태클 싱글 테이크다운 시도입니다. 경기 시간 모두 종료가 되네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두 선수 모두 깔끔합니다. 야, 두 선수 정말 박수 보냅니다. 네. 양 선수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와, 진짜 저렇게 싸울 수 있을까요? 정말 기대했던 만큼 정말 명승부 만들어내네요. 두 선수 판정 결과를 집계 중에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공식적으로 판정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자, 하겠습니다. 토너먼트 판정 결과 잠시 후에 발표가 되겠는데요. 네. 이 경기도 판정 내기가 쉽지가 않네요. 자, 난타전 문재우 선수의 라이트 카운터에 걸리고 나서 태클을 네. 전환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김수철 선수의 퍼내도 끝나지 않는 네. 마르지 않는 그런 체력의 샘. 김수철 선수 상당히 수를 많았었거든요. 네. 1라운드만 해도 체력이 다 소진돼서 탈진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경기 방식을 그대로 2, 3라운드 끝까지 네. 이어옵니다. 예, 지금부터 롤데프시 공동체 리차드 대 5경기 손이 올라갈지. 토너먼트 일단 확실한 건 심판의 되겠습니다. 손은 올라가죠. 네. 라운드 1 30대 27 레드코너 김수철. 라운드 2 3대 27 블루코너 문재우. 파이널 라운드 28대 27 블루코너 문재우. 아, 28대 27 문재우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자, 두 개의 1, 2라운드가 서로 1승 1패였다면 네. 마지막 3라운드 채점에서 단 1점 차이입니다. 네. 자, 단 1점의 차이에 의해 판정 승을 따내는 문재우 선수를 판정 패를 하는 아쉬운 패배의 네. 주인공 김수철 선수입니다. 하지만 정말 멋진 경기 만들어냈습니다. 네. 아, 부럽네요. 네. 박상민 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 네. 네, 그렇죠. 케이지 네. 때문에 굉장히 부러워지네요. 아, 순간적으로 박상민 그 구 대표님의 모습이 나와서 당황했습니다. 네. 자, 익스트림 컴뱃의 문재훈 선수가 승리를 하면서 두 번째로 4강 벤터컵 토너먼트에 진출 확정지었습니다. 승리하신 문재훈 선수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 이기시긴 했는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현재 심경 좀 말씀해 주세요.
정말 힘들고요. 여기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왔는데 화끈하게 KO를 이기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생각보다 김수철 선수가 너무 끈질겼고 또 맞았다고